이제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도 지나고 하면서 날이 이제 정말 쌀쌀해졌다, 춥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 폐경기 여성들이 특히나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상 뼈보다 뼈 내부에 구조물이 치밀하지 못하고 뼈 안이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그리고 또 춥기 때문에 옷을 많이 끼어 입고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고 손목이나 뭐 고관절이나 다른 데도 역시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허리에서 생기게 되면 저희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절로 흡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 근데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도 우리 몸이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네,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보통 저희 척추뼈는 몸 안쪽에,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중 부하만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뼈가 부러지지만 옆이나 뒤쪽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이 버텨주면 척추뼈가 부러져도 잘 걸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와서 진찰 받으실 때 뼈가 부러졌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을 내려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환자분들은 나 지금 걸어왔는데 무슨 뼈가 부러졌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척추뼈는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구조물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이나 다른 것들이 지탱을 해주어서 척추뼈가 부러져도 걸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디스크처럼 뭐 자연치유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뼈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러진 뼈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뼈가 점점점 주저앉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 안에다가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뼈가 붙으려면 최소한 2달에서 3달, 그리고 6개월, 1년 뭐 이렇게 길게 보기도 하는데요. 척추체 성형술을 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빨리 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척추뼈가 점점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임상 경과가 빠르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해서 빠른 시기에 조기 보행을 하는 것이 허리뿐만 아니고 전신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을 통해서 이제 조금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뼈가 부러진 상태더라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내가 골다공증이구나라고 좀 자각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맞지는 않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겼을 때 골다공증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혈압이 있다고 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뼈가 좋지 않은 상태, 약해진 상태를 뜻하는 거지 이 자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나라에서 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나라에서 보험이 돼서 골다공증 검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골밀도 검사가 있는데요.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골다공증 뼈 상태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볼수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만약에 뼈가 약하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일단 초기에는 비타민이나 칼슘 이런 처방이 들어가고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약을 쓰게 됩니다. 치료제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조기 보행이나 앞으로 이제 허리가 자꾸 부러지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러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 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골밀도 검사보다는 우유를 하루에 이제 한 잔씩 드시고 이런 거를 택하시는데 비타민, 칼슘, 우유는 안 나왔네요. 아, 우유도 네. 우유도 칼슘 예방 차원에서 우유도, 네, 우유도 칼슘이 들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비타민 네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뼈에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보험 처리도 된다고 하니까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